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자, 블루엠텍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엠텍 주진들 반갑습니다. 현재 오늘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개파락이 나오는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명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대표적으로 우리의 의약품 업계 플랫폼 업체, 즉슨 의약품 유통회사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블루엠텍이죠. 그리고 의약품 유통계의 쿠팡이라고 할 정도로 유통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바로 블루엠텍입니다. 머스크 일론이었죠. 한달 동안 복용을 해서 10kg 이상을 감량했던 그 유명한 비만 치료제. 그게 뭡니까? 위고비입니다. 자, 위고비가 이달 15일부터 국내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디를 통해서 유통이 됩니까? 바로 블루엠텍을 통해서 유통이 될 확률이 80%가 넘어 보입니다. 자,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쿠팡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통계의 대표적인 쿠팡이라고 말하고 있죠. 환자가 주 1회 스스로 주사를 하는 방식이건데 주 일주일에 딱한 번만 놓으면 돼요. 그래서 체중이 한 15% 이상까지 감량했다는 보고가 나와주면서 엄청나게 머스크 일론뿐만 아니라 누구였죠? 유명한 외국 배우들까지도 현재 위고비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자, 노보디스크라고 있어요. 비만 치료 중에서 노보노디스크. 자, 기존 비만약은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이 아니라 주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삭센다 아세요? 삭센다처럼 주사를 놓는 건데 지금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주딱 1회로 한 달간 약 15%까지 체중 감량했다는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혁신적인 그런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거를 블루엠텍을 통해서 유통을 할 것으로 나오고 또 뭐죠? 2025년 내년부터 체중 관리 보조제인 마운자로도 국내에 출시가 될 건데 블루엠텍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는데 왜 지금 갑자기 오늘 얻어맞고 있는지 하락이 나오는지 오늘 영상에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 집중하시다 보면 아, 이 자리가 기회다. 매수 찬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매매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알아볼 거는 오늘 하락의 원인도 중요한데, 자,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자. 자, 기업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기업 가치 분석 말고, 자, 주식하실 때세 가지를 분석하면 됩니다. 기업의 가치와,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이걸 뭐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네, 작전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작전적 분석은 많이 하지 않아요. 자, 웬만한 전문가는 다 여기서 끝낸다. 근데 반드시 주식 시장에는 비효율적으로 세력들이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주도 작전 분석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추가로 해드리는 전문가 중한 분,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적인 분석을 해보면 블루엠텍 시총이 얼마죠? 2,585억 원이다. 이거는 2004년 9월 기준입니다. 자, 배당 주기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 전문 의약품 유통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통으로만 어떻게 보면 실리콘2 아세요, 여러분들? 실리콘2 처음 봤을 때 느낌이에요. 블루엠텍이. 자, 서비스 쪽 매출을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매출 비중이 점차 앞으로 높아지겠지만 현재 국내 80% 이상이 블루팜 코리아를 사용 중이라고 하거든요. 자, 블루팜 코리아가 어디다? 블루엠텍이죠. 그래서 블루엠텍의 사업을 이해하시면 와, 이거 매출이 찐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현금이 잘 돌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왜죠? 약을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 유통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한번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블루엠텍 사업을 이해하시려면 1번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플랫폼이다. 플랫폼 회사예요. 블루팜 코리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블루팜 코리아가 80%예요. 쿨팜, 그리고 블루피드, 블루닥 등 다양한 플랫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걸로 전폭적으로 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통계의 쿠팡입니다. 자,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체인 최적화된 의약품을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뭐 중요하진 않으나 이것도 하고 있어요. 백신 비급여 전문 의약품 이런 것들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루엠텍에 대해서 알고면 알수록 와, 이거 일단 이거 보세요. 투자하실 때 제약회사들은 많은 거를 투자할 때 돈을 빌려요. 자금을 융통한단 말이에요. 왜죠? 사업 그만큼 천문학적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현금을 찐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블루엠텍이요.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75,900원. 그리고 나서 뚝 떨어지더니 지금 여기서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앞으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쉬어가는 조정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7월의 첫 구간 조정 이후에 8월에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짧게 8월에 상승이 나왔었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눌림을 주면서 이렇게 20일선에서 올라타면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 자리가 왜 중요해졌냐면 오늘 급락의 이유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악재가 없어요. 어떤 거죠? 기타 법인 때문이에요. 기타 법인. 자, 이 기타 법인이 대부분 제가 영상에 항상 말씀드린 작전 세력 중에서 이 기타 법인이 매수를 약 2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기둥이 쏟아요. 근데 기타 법인이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급락이 나와요. 자, 기타 법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법인이 누굽니까? 대주주예요. 자, 대부분은 대주주거나 아니면 대주주의 지인, 친척, 영고, 대주주의 어쨌거나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타 법인입니다. 오늘 기타 법인에서 계속 팔고 있죠? 보실게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블루엠텍 주가 급락, 위고비 출시 앞두고 임원 보유 주식 전량 매도 나섰다. 자, 위고비 출시 앞두고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게 지금 주가 급락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14일 오늘이죠. 10 어떻게 보면 종가부터 일단은 10일에 내렸었는데 오늘 또 내리고 있는데 오늘 약 지금 장중에 6% 7% 빠지고 있어요. 이는 블루엠텍의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박영규 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블루엠텍 주식을 13,900주를 전량 다싹다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기타 법인이 매수한다고 제가 매도할 거라고 말했죠. 보실게요. 이게 주가 급락의 현재 원인입니다. 자, 기타 법인입니다. 보세요. 매도를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장중에 2만 주지만 더 나오겠죠? 실제 전량을 임원들이 다 매도를 하고 나서고 있다. 자, 보통요, 여러분들. 직원, 임원, 특히 임원들이 매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매도한다, 대주주가 매도한다, 이런 얘기는 뭐죠? 본인들의 내부에 어떤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는 급락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장내에서 특히 임원들이 매도를 쳐버리면. 그래서 오늘 다른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임원들의 매도. 이것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오는데 더 크게 끌어내리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자, 보세요. 이거 지금 매물별 투자별, 종목별 투자자 보면 블루엠텍이죠. 자, 보세요. 기타 법인. 현재 장중에 2만 주를 매도했지만 실질적으로 2, 3일 동안 계속 매도를 치고 있어요. 한 4일, 10월 초부터 사더니 지금 3, 4일 연일 매도를 나서고 있는 게 바로 기타 법인이다. 근데 이 기타 법인 중에서 공시가 올라온 걸 보니까 금감원의 공시에 임원, 내부 임원들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임원들이 매도하면 실제 장은 주가는 급락을 때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찌라시가 있거나 내부 직원이 팔고 있다는 거는 더 이상 고점으로 갈수 없다라는 판단을 시장에 줄 수밖에 없어요. 좀욕좀 나와, 욕좀 해도 될까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은 위고비가 15일 날 들어오면서 유통 물량을 블루엠텍이 가져온다면 상한가를 가도 시원치 않고 점상을 갈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예상도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급락은 이렇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밑꼬리를 길게 달리는 캔들이 나와주고 있죠. 어떤 캔들입니까? 자, 십자형 캔들이지만 아래 꼬리가 훨씬 더 길어요. 보세요. 잠깐만요. 보실게요. 제가 이게 집에서 오는 휴가라. 자, 이렇게 보이시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는 거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우위한 겁니다. 지금 하락으로 떨어지겠지만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다. 그게 누구다? 외국인들은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 연일 사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개인도 아마 살 거예요.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오늘의 하락의 원인은 뭐다? 바로 임원들이 팔고 있다. 그것도 11일 금요일에도 일부 팔았고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알아와야 된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제가 알아왔죠. 여러분 내부 정보에 대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입니다. 복리의 마법 첫 번째 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운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블루엠텍이 언제 나갔는 줄 아세요? 보세요. 네, 보세요. 제가 캡처를 했는데 블루엠텍 7월 2일 날 나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7월 23일 그리고 7월 2일 날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23%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죠. 실제 제가 매수하는 금액을 얼마로 알려드렸냐면 13,000원으로 알려드렸다. 현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블루엠텍 사는 자리에서 타점만 노려선 단기로 한 20% 30% 먹을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역시 주식은 마지막에는 뭐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손에 들고 있어도 대응이고, 그 다음에 뭐죠? 정보를 누구마다도 빨리 아셔야 돼요. 정보 싸움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뉴스나 기사가 나오면 그때는 이미 고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정보라면 그때 매수입니까? 아니죠. 매도이죠. 그래서 주식의 격언 중에서 자, 소문에 조용히 사서 뭐라? 뉴스에는 팔아라 라는 격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은 여러분들보다 정보를 빨리 알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왜 그러죠? 증권사에서 찌라시들이 다 터져 나오죠. 근데 증권사의 찌라시가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80%는 맞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정확하게 대주주 법인, 기타 법인들, 그러니까 임원 내부에서 다 팔고 있는데 뭔 정보가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보를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정보를 말씀드리면 제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곤란해질 수 있어서 자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번호 010-7542-1669번으로 자 블루엠텍을 갖고 계신 분인 걸 제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루라고 숫자 7 말고요. 블루라고 적어주세요. 블루로 문자를 위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블루엠텍 임원들이 왜 팔았는지 정보도 알려드릴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자 이제야말로 정말 블루엠텍은 앞으로 위고비가 상륙되면서 80% 이상은 블루엠텍을 통해서 유통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위고비 관심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생 뭘 한다고 합니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비만약처럼 매일같이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만 맞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체중이 10% 빠진다. 80kg인 사람이 8kg가 빠지죠. 60kg인 사람 6kg가 빠지고요. 100kg인 분들은 10kg나 빠지는 건데 자 이런 거 뭐다 여러분들? 오죽하면 머스크 일론 머스크까지 그거를 보고한 게 바로 위고비란 뉴스가 나와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말고 누구죠? 여러분 킴 카다시안도 이걸로 뺐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비만 치료제입니다. 자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영상 찍을 때마다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돼요. 자 현금을 보유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많이 종목들이 물려 있는데 현금 보유하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현재 계좌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현금을 보유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대가 받지 않고 선물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저에게 해주실 게 좋아요와 구독이고 앞으로 영상 올라오면 대신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김선영이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입니다. 자, 010-7542-1669번으로 자, 이번으로 뭐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냐면
복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복리의 마법으로 여러분들께 월 300만 원 투자하시면 5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9,600만 원 만들어드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하루에 두세 개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월 수익률 최소 100%는 가능합니다. 자, 그거는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5%만 수익이 나도 한 달은 토요일 일을 빼고 20일이죠, 보통. 자, 5 곱하기 2는 뭡니까? 100%. 자, 이래서 최소 100% 먹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근데 솔직히 보세요. 100만 원 투자해서 100%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복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잠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규칙만 지키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규칙 안 지키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자, 복리의 마법이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1개월 차 300만 원인데 만약에 100% 수익 나면 얼마죠? 600만 원이다. 그런데 복리는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시 원금인 거예요. 여기서 이자를 빼가면 안 돼요. 이게 원금이 되면 600이 다시 2개월 차에는 원금이 되죠? 자, 600만 원에서 100% 수익 나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다. 자, 여기서 또 원금 빼면 안 되죠? 이거 이자 빼면 안 되죠? 1200만 원이 3개월 차에 다시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빼지 않습니다. 자, 100% 수익 나면 얼마? 2400만 원. 요렇게 해서 마지막 5개월 차에 4800만 원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다시 100%가 되면 얼마? 96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하는 세력주나 작전주를 드리거나 아니면 주도주를 드릴 건데 지지라인을 정확히 체크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 패턴 매집봉 확인하는 게제 전문입니다. 자, 단지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뭐냐면 매매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1번, 반드시 매도하라고 할때 매도하셔야 돼요. 자, 3%, 5%에서 저는 빨리 치고 빠질 건데 여러분들 매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가 지정했는데도 못 팔거나 아니면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기다리시지 마셔라. 반드시 매도 사인 나가거나 매도 금액 정해주면 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중을 꼭 분산하셔야 돼요. 자, 300만 원 투자해서 제게 3개로 드릴 거 아니에요? 자, 100, 100, 100씩. 자, 그런데 그냥 한개 딱, 이 종목 좋다는 거.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는데, 라고 나오면 또 거기에 몰빵하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지키셔야 될 게, 자, 원금을 넣었어요. 300만 원 투자금. 이자가 넣어졌죠. 9,600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이자가 300만 원 발생하니까 다음 달에 또 300만 원으로만 투자한다? 그러면 절대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리의 마법이 먼저 한번 정확하게 제대로 알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요렇게 해서 5개월 장식 9,600만 원 만들어서 피날레 장식을 하고요. 5개월 차면 오늘 10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넉넉 잡고 내년 2월, 3월 봄이 되네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여행 가셔서 비행기도 퍼스트 타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나라로. 자, 여행을 가시든 목돈을 마련해서 뭐 부모님께 용돈을 크게 한턱 쏘시든 여러분 어쨌거나 규칙적이게 모을 수 있는 건 복리입니다. 복리로 이런 게 가능하니까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꼭 가지셔가지고 신청해 보시고요. 자, 제가 근데 여러분들 다 신청하려면 꼭 전화를 한 번씩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 뭐 종목이 많잖아요. 그 종목도 알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300만 원 투자로 꼼꼼하게 우리 복리의 마법으로 우리 모두 다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가능한 게 저는 20년간 투자했습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7년 정도 세력주 강의, 이런 걸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고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만 매매 원칙을 세 가지 잘 지켜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되는 시장이고,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를 해요. 왜죠? 저는 20년간 현재 실전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20대 때. 나이가 가면 되죠? 네. 자, 결국 20년 동안 제가 500만 원 투자한 거 현재는 2억 5천 정도를 굴리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 계좌도 보여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시드머니를 키우시는데 집중하세요. 시드머니가 500만 원이신 분과 5천만 원이신 분, 또 1억이신 분과는 태도가 달라져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유가 생겨요. 항상 조급증이 생기면 시장에서 먼저 집니다. 원래 떨어질 때는 사야 되는 구간에서도 못 사죠. 자, 현금 보유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식하실 때 30%는 뭐다? 현금을 꼭 보유하십시오. 보유하면 기회가 오면 이런 저가 8월 5일날 미친 급락이 나왔을 때도 큰 손들은 다 쓸어갔어요.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 되는 거는 순식간에 하실 수 있어요. 뭘로? 복리로 가능합니다. 돈 벌었다고 찾아서 쓰고 돈 벌었다고 찾아 쓰고. 제가 소통방에서 사실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너무 웃겼어요.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또 이제 주부님들이 돈을 모으면 뭘 하시는 줄 알아요? 열심히 돈 모아서 가전제품을 바꾸더라고요. 멀쩡한 갑자기 냉장고가 소리가 윙윙 소리가 들린다고 하대요. 그 남성분들은 어때요? 우리 아버님들, 남성분은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난 것처럼 보이나 봐요. 목돈을 마련하자마자 찾아 쓰고 이러니까 돈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복리의 마법을 한번 여러분들 투자하셔서 목돈 시드머니를 키우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셨죠? 그걸 누가 해준다? 제가 해준다. 자, 여러분들 소통방으로 꼭 입장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블루엠텍 주주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꼭 찍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왠지 힘이 빠져요. 그죠? 주말이 되려면 아직 멀어서인가요? 하여튼, 주말은 온다. 외적 시간은 항상 지나가고 귀한 겁니다. 오늘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